자그마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뛰어난 입담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방송인 이상용. 아들이 없습니다. 전 국민의 뜨거운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며 뽀빠이 시대를 여는 듯했지만 1996년 성금 횡령 의혹을 받으며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. 600명을 47년간 고쳤는데 100억을 썼어. 근데 이제 하나도 안 고쳤다고 시민이 나는 어떡해. 답답한 속내만큼이나 불편해 보이는 걸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 이상용 씨. 눈에 띄는 건 이뿐이 아닌데요. 고맙습니다. 파이팅. 열게.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파란만장하지. 그래서 내 인생은 1억짜리다. 1억. 파란 거 만장이면 1억이야. 그래서 파란만장하게 사는 1억짜리 인생이다.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유머를 잃지 않은 이상용 씨. 너는 내일 필 거고 너는 모레 필 거고. 여기 봐. 옹기종기. 와. 영원한 뽀빠이. 지금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